민선 8기 구청장 취임 후 동대문구에서는 산하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 동대문구 산하 센터의 기관장 임용을 두고 구의회에서는 코드 인사,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 취임 후 이뤄진 동대문구 산하 특정 센터의 기관장 임용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를 보면 인사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 코드 인사, 제 식구 챙기기 의혹, 모 실장의 폭언과 같이 채용 분야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람을 산하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으로 위촉하는 등 구태 인사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뤄진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와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 기관장 임용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낙급인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는 지난 1월 8대 동대문구 의원을 지낸 바 있는 송경선 씨가 임용됐고 지난 3월엔 배우 출신의 최완정 씨가 계약직 3급인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장에 채용됐습니다. 최완정 센터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필형 구청장 선거를 도운 인물로 동대문구 홍보대사로 위촉돼 지난 한 해 구의 축제와 행사 진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은 내부 규정을 준수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며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하 조직인 동대문 문화재단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안부에 관련 지침, 동대문 문화재단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 공고, 시험위원회 구성,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동대문구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격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인사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된 인사에 앞으로 운영 성과를 보고 능력을 검증하자는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동대문구 의회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장 임용에 인사 청문 제도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동대문구는 임원 추천 위원회라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행 유지 고수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